예. 어, 지금 시간이. 나 10시 넘었어. 10시 넘었네. 아, 자, 가자, 가자. 나가서 한번 돌면서 소화시킵시다. 아, 10시 가자. 나가야 됩니다. 자, 계산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항상 누르시죠? 그래요, 아,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네, 다음에 또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나 올라가 있을게. 또 이렇게 구독자라고 얘기해주면 또 이렇게 뿌듯해지지 또. 와, 피부 보세요. 요즘 피부 관리 받으세요? 아니요, 나 피부 관리 받는 거 없는데.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이런 얘기 드리면 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세수할 때 가끔씩은 수세미로 얼굴을 좀 문댑니다. 수세미로 막 때밀듯이 박박 문대. 어, 그러면 얼굴이 되게 뽀송뽀송해지더라고. 아, 수세미란다. 때밀이, 때밀이. 때타월로. 수세미래, 씨. 이태리 타월로 얼굴을 미는 끔찍한 행동 때문입니다. 아,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구나. 잠깐만, 화장실 아직 사람 있는데? 불 껐었어요. 에? 모르고 불을 껐어요. 아, 아, 그러니까 혜민이가 화장실에 가 있었는데 화장실에 사람 없는 줄 알고 사장님 문 닫는다고 해가지고 불을 껐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혜민이가 화장실에서 사장님! 이렇게 불 켜주세요! 어휴, 깜짝이야. 춤. 에? 춤. 우리 지금 아무한테나 이거 춤추고 있어요. 아무한테나 이거 춤추고 있다고요? 그런 짓을 왜 해요? 한 명 하는 사람 있어요. 아, 그래요? 씌워주면. 아, 이걸 씌워주면 그냥 막 춤추는 거예요? 주변에서 진짜 음악도 안 나오는 혼자 춤추고 있어요. 아, 뭐 그걸 촬영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하고 있어, 그냥. 정말, 이거를 촬영하면 이거 유튜브 각인데? 아니. 혼자 하고 있어요? 아니, 친구들이랑? 아, 우리 그냥 명함 돌리고 하면서 심지어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래요. 어, 좋은 분 괜찮은데? 어, 깜짝 놀랐어, 나는. 아, 우리 성경이 문장님이 또 이쁘게 감사합니다. 어, 그렇지, 나한테 써주는 거지. 너 이쁘다고. 직업이 방청객이냐고요? 나 방청객 알바 해도 잘하겠다. 잘할 것 같아. 완전 잘할 것 같아. 여기 가자, 여기. 여기가 그래도 좀 늦게까지 하니까. 오미자 차 한 개랑요. 네? 그 다음에 대추 생강 차 한 개. 이렇게 주세요. 야, 이 차가 되게 신기하게 나온다. 예쁜데? 차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타면 되는 거야? 다 타면 되는 건가? 야, 이거 신기하네. 냄새 그래? 나도 여기서 이거 다 보면 된다. 야, 차 컬러 너무 예쁜데? 맛있어? 우와! 맛있다. 야, 오미자 차 진짜 맛있어. 자유인님이 마음이 가시는 분이 있나요? 아, 회사에 제가 마음이 가는 사람? 어. 그냥 뭐 회사 사람이죠. 뭐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에요. 아, 그냥 뭐 회사 동료? 그쵸? 저도 사내 연애는. 그지, 사내 연애는 아니야. 사내 연애는 하는 거 아니야. 사내 연애는 아니야, 진짜. 밴쿠버에서 유학했다고요? 밴쿠버 캐나다도 가보고 싶어. 캐나다 가서 캐나다 고스다운 사오고 싶어요. 왜? 야, 캐나다 고스다운이 캐나다 브랜드잖아. 그럼 나 그거 좋아해. 아, 그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현지 생산하는 사오고 싶다 이거지. 그쵸. 넌 뭐 힘든 거 없어? 고민거리라든지 그런 거 없어? 고민거리? 그냥 딱히 뭐가 힘들다? 아, 그런 거 없어? 어, 근데 그게 좋은 거야. 힘든 게 없는 게 좋은 거지. 딱히 고민거리 없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거야. 힘든 것도 없고 고민거리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어. 혜민 씨 다음에 볼 땐 다른 모습 기대할 때요. 다음에는 진짜 한 60kg 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오, 안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인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굿밤. 좋은 밤.